여러분 바다 왔어요. 바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바다를 보러 왔습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바다를 보러 갈 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모이도입니다. 이번 역은 오이도입니다. 이제 내리면 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지하철 개찰구를 나가고 있습니다. 오이도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오이도역 2번 출구입니다. 오이도역 바로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30-2번을 타면 오이도 빨간등대로 바로 가는데 제가 바보같이 다른 정류장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버스 타서 한번 갈아타서 제대로 빨간등대로 왔습니다. 오이도 빨간등대에 도착했습니다. 빨간등대로 같이 가시죠. 바로 바다가 보이네요. 갈매기 소리가 너무 좋죠. 근데 바람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저와 함께 바다를 보시면서 같이 마음을 정화하시죠. 그리고 늦었지만 구독자분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낙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는 낙서하지 맙시다. 여러분 바다 왔어요. 바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오이도 빨간 등대입니다. 일반인도 등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 등대에 처음 올라가 보시죠? 근데 가자.
이렇게 엉포 등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등대 정상에서 바라본 오이도 바다입니다. 멀리서 배가 들어오네요. 한번 줌을 당겨봤습니다. 등대 정상에서 천천히 바다를 둘러보았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여기는 등대 정상이에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두가에서 이렇게 자연산 해산물들을 판매하시더라고요. 부두가 끝부분으로 가면은 더욱더 자세하게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파도 소리 들으면서 바다 한번 눌러보시고요. 2020년 새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전 조용할게요.